안녕하십니까. 벚꽃 위경 96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 불교의 신앙 대상은요,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 수행하는 단체인 불법승 사암보로서 부처님은 교주 또 불보,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교리로서 법보, 또한 부처님 법을 실천 수행하는 불교의 교단은 우리가 승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귀불 양족전, 귀법 위옥전, 귀승 중중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노래로 나와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부처님께 귀하는 귀불 양족전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계와 정, 또 복덕 과 지혜, 또 중생 구제의 대원과 수행 등의 왕, 양족 두 가지 만족함을 두루 갖추신 가장 존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이법 양족전이다, 귀이법 이옥전이다 하는 것은 모든 애욕이나 증오, 또 소유하는 마음이나 자기 자신까지도 떠난 존귀한 법을 따르겠나이다 하는 것이고요. 귀승 중중존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 귀하고 부처님법을 배우며 실천하는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 뜻이 되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본래부터 존재하는 우주와 인생의 최고 진리를 깨달아서 애욕과 증오를 조복하고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없었고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갖지 못함에 대한 불안, 초조, 공포는 물론 잘못된 집착으로 인한 자기분열의 아픔을 이미 겪지 않은, 갖지 않는 그러한 여건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를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은 이 세상의 근본 이치를 뜻하고 부처님의 가르친 진리나 또 권장하신 바른 길, 착한 행위, 사물이나 존재, 또 본성들도 곧 법으로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석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 즉 법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한 것이고 삼보 중에 승은 본래 샹카의 소리 나는 걸 승가를 줄인 말인데요. 달리 중 또는 화합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은 스님이라고 하지만 그전에는 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합하는 물이다라고 하는 화합 중 또는 중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스님들도 존경하는 명칭을 사용하자 해서 중을 뜻이 같은 사람 인변의 모일회 승려승자를 만들어서 스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 건데 원칙은 중이 맞는 거죠. 또한 화합하는 물이라고 해서 화합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격한 계율, 청정한 생활을 통해서 진리탐구에 전념하는 그런 수행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제22 술불품 19-21장에서 지귀삼존 최길 최상이요 유도규시 도일절고라 도일체고라 삼보님께 스스로 귀하면 가장 길하고 가장 좋게 되는 것이라 오직 유일하게 그러한 길만 일체 괴로움을 건널 수 있는 것이니 사여 증정 지도 불가뇨 이제사인 자기 불자라 사람이 만일 가장 보편 타당한 중정의 도에 뜻을 두고 인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영리한 사람이라 스스로 부처님께 귀한 사람이려니 명인난 지역불비유 기소생처 족친 몽경이라 현명한 사람은 만나기도 어렵지만 또한 언제나 계속 있는 것도 아니니 그가 생해서 있는 곳곳마다에는 친족까지도 모두 경사를 얻게 되리라. 재불 홍쾌요
설경 독해라. 중취 화쾌요. 화칙 상안이라. 모든 부처님 나온 것이 유쾌하고 진리의 도를 설하심이 통쾌하고 대중들이 모여서 화합한 것 또한 유쾌하나니 화합이란 언제나 편안한 것이니라라고 했는데 푸른 바다에는 배 지나간 흔적 찾을 길이 없고요. 또 푸른 산에는 학이 날아간 자취를 볼수 없는 것처럼 깨달음 역시 연기되어서 걸림이 없는데 우리는 선과 악을 거기서 경계를 하고 부처와 중생을 나누고 사실 알고 보면 부처도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중생이 아닌 것이지요. 열의 소설 선법 위제법무 불선지심이라 열의께서 설하신 선법은 범부들의 선하지 못한 마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 경시 성인지여 교인문지요 종범오성 영식 미심이니라. 바로 경은 성인의 말씀이라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범으로 성인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영원히 미혹된 마음을 쉬게 하기 위한 것이요. 차일불성 중생성중이요 본유부작연자 단독송이요 문자니라. 이 하나의 불성은 중생의 성품 가운데 본래 있지만 스스로 불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단지 문자만을 보고 외우는 까닭이니라 하셨는데 우리 불자님들 각자 마음의 부처님 찾으길 기원 드리면서요 바른 불법 바른 진리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RB 불교 교육 방송 법구경 법구 비유경 제 96회차 설교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동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간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동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